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사실 뭐 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였냐면 아까 첫 시간에 나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했는지 좋을까요? 무조건 끝까지. 일단 제가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얘기했었을 거예요. 저는 일단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100편을 올릴 겁니다. 100편을 올린 다음에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준을 100편을 잡았고요. 여러분들도 1, 20편 정도까지는 사실은 승부가 안 나요. 유튜브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은요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쭉 쌓이잖아요. 그 쌓여있는 데이터의 양이 그대로 내 어떤 그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얼마나 꾸준히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유튜버가 됐든 네이버 검색 엔진이 됐든 어떤 등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이 내 이 역량이 된다라고 봐집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한다, 네이버 TV를 운영한다, 카카오 TV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부터 많이 고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얼굴 공개를 하는 편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자면 워낙에 예전부터 PC 통신 시절부터 이 컴퓨터가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얼굴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통째로 운영하는 유명한 흥정이라고 하는 채널 운영하면서 얼굴을 공개한 거고요. 실제로 얼굴 공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해보셔야 나중에 와서 뭔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가 가능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한 분씩 네, 이야기를 좀 자, 한 말씀 하시죠. 들고 왔습니다. 자 보면서 한 말씀 하시죠. 뭐 이 수업 들은 소감 뭐 좋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꼭 좋은 얘기만 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부담스러워요. 아니 되게 유튜브 이런 영상 편집 이런 거 처음 해봤는데 너무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근데 그 수업 듣는 중에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게 잘 못한 거. 근데 뭐 되게 다방면에 지식이 많으셔가지고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아, 진짜 인터뷰 너무 할 말이 없는데. 뭐라고 하는 거지?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요. 개우동. 아, 그러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아, 일단은 너무 그 먼 데서 항상 네. 지하철 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 처음으로 유튜브를 뭣도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너무 기초적인 거를 몰라서 스타트업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열심히 또 알기 쉽게 예,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 단지 이제 강사님의 건강이 걱정돼서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편집하겠습니다. 아,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아, 굉장히 잘하고 싶었는데 가르쳐주신 만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열심히 연습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할까 되게 막막했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제대로 된 수업을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동영상 자료나 이런 좋은 소스를 많이 주셔서 너무 좋은 정보를 얻어가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조금 위험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은 조금 위험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저도 조금 더 유튜브 이렇게 교육 들으면서 좋은 내용 많이 알게 됐는데 제가 좀 더 부지런히 못했던 게 조금 아쉽고요. 다만 이제 이거 끝나면은 그래도 꾸준히 한번
올려보면서 정말 이게 성과가 있나 없나 실험해보는 기회도 될 것 같아서 좀 좋았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 외에 또 다른 네, 쇼핑몰. 네, 쇼핑몰까지 네, 알려주시고 하셔가지고 네, 도움이 참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좀 보시죠. 네. 네 뒤돌아서. 네. 네. 아, 조금 저에게는 유튜브랑 공간이 좀 낯선 공간이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이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제가 알고 있던 그 바라보는 폭에서 조금 시선을 뭐라 그래야지 좀 넓게 확장시켜줬다고 그래야 되나? 네, 네 그런 점에서 선생님에게 대한 감사함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정말 떠오르는 대세가 유튜버인데요. 정말 동네에서 이러한 유튜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제가 기존에 조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뭐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동영상 제작뿐만이 아니라 블로그랑 다른 컨텐츠랑 어떻게 이어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50대인데 사실은 그걸 다 받아들이기는 너무 버겁거든요. 저도 50대예요. 이게 젊은 20, 30대들은 그런 것들을 잘 흡수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끔 정말 유익한 강의를 해주셨고요. 제 주위에 보면은 동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하시는데도 1년 이상 수익이 제대로 나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뛰어나지 않고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인내를 요구를 하고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은 좋은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잘 이제 선생님 수업을 이어받아서 실천하는 게 남아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네요. 네. 네. 선생님 저 이거 찍어 아 이걸 찍어요? 아 이거 제가 어제 한번 찍어봤어요. 아 어제 올리신 거예요? 예. 아니요 올린 건 아니고 아 올리기 전에? 네. 이렇게 한번 세팅을 처음 해봤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LED 스탠드를 밑에 세팅해놓고요. 이 정도면 찍어도 되겠다라는 환경을 설정하고 나니까 환경이 마련되고 나니까 또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의 편리함과 그동안 여러 가지 활용해서 이 정도면 거의 유튜브 예 네, 유튜브 전문가 수준 마지막 날 이렇게 한 편도 못 찍어서 선생님께 너무 죄송해서 이 영상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많이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특히 좋았던 점은 너무나 진솔하게 부끄러운 일들 할 수도 있는 흑역사가 그대로 막 말씀해 주시면서 실패했던 그런 경험까지도 다 나눠주셔서 정말 피가 되고 탈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시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예. 그 다음, 마지막. 네, 저도 좀 궁금하기만 하고, 어디서 알려주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것만 제가 질문을 따로 안 들어도 돼요. 알아서 다 알려주시고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좋은 강의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그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 번 또 가셨나? 그 매번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